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심장이 두근두근 와일드쿤이에요.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추천이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낸 게임입니다. 스택! 롤의 메자의 스택 마냥 그 스택 같습니다. 게임은 간단하게 말해서 저기 위에 있는 저 하늘섬을 공략하면 되는 게임이에요. 아주 간단하고 쉽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말할게 UI형은 좀 맞춰진 게임이야. 자 시작해보자고. WASD로 움직이는 거고요. 뭐 물건을 짚으면 되는데 점프력이 뭐냐 이거. 월등한데? 사람의 점프력이 아닌데? 서전트 점프 개쩌네 이 친구. 그냥 점프한 건데 이 정도 점프한다고? 집 안에 있는 걸 다 걷어내면 되는 것 같아요. 집을 안 돼. 가져갈 순 없는 것 같아요. 이 나무를 뽑을 순 없는 거지. 이게 나밖에 안 사니까 조금 무섭다. 일단 요 집 안에 있는 물건들 다 챙겨야겠어요. 2 hours later. 자 다시 원점. 자 여기서부터 쌓으면 되는 거예요. 일단은 균형을 좀 맞춰야겠어요. 여기 여기 좋아.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. 저 하늘섬까지 올라가려면 계단 형식으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. 소파가 확실히 필요해. 좋아. 역시 두 개의 받침과 하나의 기둥이 있어야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. 내가 균형의 맛을 싸다. 계단 형식으로 맞추는 건 진짜 난 똑똑했던 것 같아. 이쁘네.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네. 벨건까지 가보자. 여기서 테이블. 아 좀 올라가기가 힘드네. 아니야 내 서전트 점프력이라면 가능해. 중앙에 이거 상자를 세워두는 게 좋지 않을까? 상자를 세워서 서전트 점프력을 믿자.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하고. 얼마 안 남았어. 의자를 세워두자. 끄트머리를 노리자. 끄트머리 의자는 많으니까 끄트머리를 노려. 이렇게 딱딱딱 설치하니까 보기가 좋다. 설치하는 효과음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다. 점점 하늘이 어두워져요. 그 말은 뭐다? 제가 지금 저 하늘섬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다. 문? 너 문? 문문의 비행운? 온갖 개드립이 난무한다. 얼마 안 남았어. TV를 여기다 설치하자. TV도 크네.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게임 너무 쉽고. 아 내가 좀 어려운 게임을 찾았어야 됐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. 야 이거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신뢰해도야 가자. 뒤에 벽지 같은 건 없지만 뭐 괜찮아. 어차피 이 게임에 낙사 데미지는 없으니까. 유후! 아주 간단하고. 일단 물건을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. 어? 여기 안 털렸다. 남의 집 물건 이렇게 함부로 챙겨도 되는지 모르겠어. 와 저 멀리서 보이네? 제가 한 바퀴 돌았나봐요. 나의 서전트 점프력을 믿어라. 이 서전트 점프력은 정말 괴수들만 가능할 수 있지. 흑인도 이 정도로의 점프력은 가지지 못했을 거야. 올라갈수록 뭔가 그 소리가 달라요. 소리가 소파를 사서 균형을 유지하고 하늘섬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도 좀 설치해주고 여기서도 설치해주고 여기서도 설치해주고.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냥 점프해도 되는데 더 올리겠습니다. 저 이왕 한 거 아이템은 다 쓰고 올립시다. 끄는 버튼 없나? 와 떨어진다. 얼마 많이 떨어지는 거야? 아니 얼마 많이 떨어지는 거야? 저의 점프력 아시잖아요 여러분들. 자꾸 밀어대. 다 같이 세웠네. 진짜 누가 세웠냐 이렇게 개같이. 좋아 거의 다 왔어. 상자 구간이야. 아 잠깐만 데자뷰인가? 나 약간 이런 항아리 게임에서 본 것 같아. 뭔지 기분 탓인가? 좋아 여기까지 다 왔어요. 다시 왔어요. 여기까지 다시 왔다고요. 그냥 도착합시다. 도착 터치. 괜찮아 넌 여기가 꼬린 지점이야. 닥치고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. 이렇게 해서 깼습니다. 오랜만에 힐링한 게임이었어. 금의 구렁텅이에서 좀 잘 빠져나온 것 같아.